먼저 양세종 씨 질문 먼저 드리는데 그 사실 이 역할이 심지어 20대 되게 초반이고 지금 현재 양세종 씨 나이보다 10살 정도가 더 어린 역할이잖아요. 거기다가 심지어 수지 씨보다도 연하여야 되는데 이 부분을 위하여 뭐 내적으로나 혹은 외적으로 조금 준비를 좀 열심히 하신 게 있다면 아무래도 또 군대 전역 이후이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. 그거 부탁드리고 또 내적으로는 일단 대본에 최대한 집중을 많이 했고요. 그리고 외적으로는 제가 어차피 이게 다른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. 네. 그 제가 그 이제 평상시에 제 모습을 보잖아요. 예. 근데 이제 그 수염 레이저 제모도 받고, 네. 네. 그리고 아니 굉장히 아프더라고요, 진짜. 그리고 반신욕이랑 마스크팩도 엄청 많이 하고. 네. 그리고 사실은 아 이것도 내보내주세요. 그 제가 드라마 찍을 때보다 지금 3kg가 더 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딱 모니터 보는데 이 모습으로 절대 안 나옵니다. 네. 감량, 감량하신 거죠, 감량? 착착 해가지고, 네. 걱정하지 마세요. 네. 그래서, 네. 그런 외적인 노력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은 평상시에 진짜 세종인 모습은 두 분은 봤거든요. 그때 수지 씨가 저한테 뭐라고 하긴 했는데, 그, 네. 프라이버시를 위해서. 네. 아무튼, 네. 와.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. 엄청난 답변이 됐어요. 지금 제작 발표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단어들이 레이저, 마스크팩, 반신욕.